때는 바야흐로 봄날, 4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2020년이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날이지만 우리는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늘 만나는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비장합니다. 설마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뒤엎은 공포에도 불구하고 만나려는 갈망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느 때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만난 흉내, 같이 있었다는 모양새라도 갖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길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로 늘 눈앞에 보고 살지만 잘 가지 않는 남산이었습니다. 경주 남산도 아닌 홍천 남산도 아닌 서울 남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산은 경주에도 홍천에도 그리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주 흔하고 가까운 지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회비를 걷어야죠. 산악회 총무 신년이 각 2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회비와 초코파이를 줍니다. 초코파이가 무지 고마워집니다. 이연희의 세심한 배려와 고맙습니다. 아, 저 초코파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가 되었습니다. 남산 올라가는 길에 서울로 7017이 보입니다. 저 길을 따라 걸어보았는데 흥미로운 구석이 많아요. 서울역 있죠? 서울역 옆에 윤술이라는 예술 작품이 있죠. 그 뒤에는 청파로가 있고 만리시장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있고요. 역사적인 곳, 그리고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서울역이 한눈에 보여요.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올라가 볼까요? 친구들과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친구와 걸어서 어디론가를 간다는 것은 휙 하면 탈 것에 실려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동차에, 전철에, 버스에 구겨져서 실려서 소포처럼 배달되는 것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땅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정입니다. 아, 이분 흰머리의 민병욱 산악 회장님이십니다. 늘 자리를 만드느라 노심초사해서인지 머리카락이 휘황하게 빛나졌습니다. 늘 좋은 구상을 하려고 머리도 보기 좋게 하얘졌습니다. 고맙지요, 우리들은. 얘들아, 모여라! 사진을 찍는 시간이야! 찍어도 사진은 좋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이 좋습니다. 사진 찍는 모습이 좋아요. 늘 즐겁게 같이 찍고 찍은 사진이 만족스러웠으면 합니다. 사진 찍기를 꺼려 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찍은 사진이 훗날 좋은 기억거리가 될 거라며 언제나 기대하면서 사진 찍기를 즐겨봅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했어도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다시 볼 것입니다. 벚꽃은 만발하고 여심은 소녀 같아졌고 남산은 활기차지만 묶여있는 운동기구가 안쓰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어메, 간만에 남산 오르니 제법이네. 언제적 남산이요? 국민학교 때 어린이날 와보고 간만이네. 아이고, 힘들어. 야, 좀 쉬자. 팔각장에 빙 둘러앉아 한숨 쉽니다. 아, 돌아보니 사진 부스에 아버지와 아들이 기념사진을 찍나 봅니다. 아버지 무릎에 얹혀진 채로 부자가 사진을 찍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두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좋은 사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물쇠, 무엇을 저렇게 잠갔을까요?
저렇게 잠긴 사연들, 인연들이 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자물쇠를 채울 때의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 벚꽃이 예쁘네요. 노란 개나리의 우중충한 도시. 저 도시의 우울함도 사라질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이 녀석 멋져버려. 한창 때는 한가닥 하던 놈이야. 아, 근데 폼 잡는데 뒤에서 뭔 짓인감? 좀 진중하게 살아라. 늘 사는 게 어째 늘 장난이냐? 아, 저 말입니까? 그래, 너 말이야, 너. 그렇게 오가는 사이에 꽃비가 남산을 가득 채우며 내렸습니다. 아, 저 하얀 벚꽃비. 그 벚꽃비처럼 봄날의 우리 청춘도 흘러갑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남산 밑에 유명한 바냔트리 클럽으로 갑니다. 음식이 꽤 고급이고 비싼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아니라네요. 거길 지나가더니 남산 호텔 신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 호텔에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그 옆으로 지나가요. 참 샛길도 많아요. 우주선 같이 생긴 장충체육관도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조옥당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텔레비에서 여러 번 나온 곳이래요. 맛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보기 힘들고 맛보기 힘든 음식이 아니라 언제나 원하면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할 때는 언제나 볼수 있는 친구인 것처럼 마무리도 편하게 막걸리, 소주 잘 놀자고 건배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봄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악회 오시지 않으신 분들, 참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번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